자, 이번 해가지고 쌍무계약, 편무계약 있죠? 요 개념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기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이 뭐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편무계약도 알수 있죠. 편무계약이란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편무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소유권 넘겨준다.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할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죠. 그러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했으니까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을 을에게 꽁꼬로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을은 아무것도 할거 없죠. 증여받기로 했으니까 갑만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줄 뭐가요? 채무가 있으니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으니까 증여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생기는데 그러면 매매 계약과 같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라는 논리가 생기죠. 그죠? 또 증여와 같은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라는 논리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요,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 현상 광고라는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 광고는 보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유상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편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 광고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요? 편무 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무슨 계약이요? 쌍무 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 계약은 뭐죠? 편무 계약이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편무 계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왜 현상 광고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인지는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효제 또 이제 3번에서 유상 계약, 무상 계약 나왔고요. 그다음 우측에 이제 4번에서 낙선 계약 뭐가 나오죠? 요물 계약이 나오죠. 자, 이것도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우리 집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 우리 가서 보더니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사겠다.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청약이 있고 이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 계약이라는 말은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단독 행위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계약은 뭐가 있어야죠?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죠. 근데 승낙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낙성 계약이라고 하고요. 앞에 뭐가요? 승자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급부,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승낙만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 계약.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요물 계약. 이렇게 되고요. 낙성 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14가지 다 뭐예요? 한 가지만 빼고 다 뭐예요? 낙성 계약이에요. 특히 우리가 공부할 매매다, 임대차다, 도급이다. 다 무슨 계약이냐면 낙성 계약이고요. 뭐만 있으면 성립해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해요. 여기서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살까 해가지고 직구경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보러 다녀보니까 집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 마음에 드네요. 제가 살게요. 그 대신 계약서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작성합시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볼 때는 괜찮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계약서 쓰기로 한 날 안 나갔어요. 안 나갔더니 며칠 지났더니 내용 증명이 왔어요. 매매 대금 달라고. 매매 대금 줘야 됩니까? 줄 필요 없습니까? 매매 대금 줘야 된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이에요. 따라서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아유 좋네요. 제가 살게 하는 순간 이 매매 계약이 이미 뭐예요? 체결된 거예요. 계약서를 아직 안 썼더라도. 자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에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에요. 계약서 뭐 써야,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매매 계약 무슨 계약이라고요? 낙성 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간에 뭐 했습니까요? 승낙을 했으니까 이미 매매 계약은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제가 계약서 안 썼는데 무슨 개소리냐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뭐죠? 매매 대금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안 주면 저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놈 만나면 아주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법적으로는 뭐예요? 아다르고 어다른고요. 함부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요? 낙성 계약이요.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럼 요물 계약이 뭐가 있느냐?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만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금을 지겠다 주겠다라고 승낙한 것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고요.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이 돼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요물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란 말은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 계약하러 가실 때 꼭 뭐는 들고 가세요? 계약금은 들고 가시죠. 왜 그러는 거예요? 계약금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계약이니까요? 요물 계약이니까요. 저번 주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사겠습니다라고 승낙만 하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돼야 돼요? 지급이 돼야지만 성립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요.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증금이 뭐가 돼야 돼요? 지급돼야지만 성립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한 거고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계약일까요? 제가 친구한테요 1억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1억 대신 아파트를 주고자 해요. 돈 대신 아파트를 준다 물건을 주는 거니까 이게 뭐죠? 대물변제잖아요. 그러면 1억 대신 아파트를 주려면 그놈한테 뭘 받아야 돼? 승낙을 받아야죠. 일방적으로 돈 대신 아파트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 대물변제도 승낙을 받아야 성립하는 거니까 무슨 뭐예요? 계약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야 내가 너 돈 대신 아파트로 주겠다라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아직 돈 갚은 게 아니죠. 실제로 아파트를 줘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갚은 것이 되는 거니까 대물변제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은 계약이고 그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죠? 요물 계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현상 광고입니다. 14개 전용 계약 중에서 유일한 요물 계약은 현상 광고입니다.
근데 이 현상광고는 아까 제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라고 했죠. 왜 요놈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냐면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문체 풀 때 아주 편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요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그런데 걱정이 돼가지고 요놈의 개새끼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다가 붙여놨어요. 이게 뭐죠? 청약인 거죠. 청약을 뭐로 한다고요? 광고로. 근데 을이 백수인 을이 지나가다가 이 전단지를 봤어요. 개 한 마리 찾으면 얼마 떨어진대요? 50만원. 짭짤하나 싶어가지고 이놈이 전한 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승낙을 했어요. 계약이 체결됐나요? 만약에 을이 찾아주겠다라고 승낙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을이 개를 못 찾아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죠. 그잖아요. 근데 개는 찾아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못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찾아주겠습니다라고 승낙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개를 못 찾는다 하더라도 아직 뭐는 아닌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실제로 개를 찾아왔어요. 개를 뽀삐를 찾아와서 갖다 주면 이제는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되는데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뽀삐라는 강아지가 필요하니까 낙선계약이 아니라 뭐죠? 요물계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실제로 뭐죠? 개를 가져와야 찾아와야 성립하는 뭐죠? 요물계약이에요. 자, 성립됐습니다. 성립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을은 채무가 없어요. 할 일 다 했잖아요. 갑만 을에게 뭐만 주면 돼요? 50만을 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현상광고는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한쪽 당사자에게는 채무가 없고 일방 당사자에게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으니까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편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현상광고는 실제로 개를 찾아와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현상광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유상계약 중 뭐는요?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의미는 간단하죠. 매매, 교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지 않는 계약을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6번 본계약 예약은 뭐 개념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죠? 뭐 본계약을 미리 체결하기 약속하는 것을 뭐죠? 예약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4절 해가지고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안 볼 겁니다. 왜 안 볼 거냐면 좀 기초로서 좀 벗어나고요. 일단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에요? 낙선계약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뭐가요? 승낙.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때는 뭐가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뭘 볼 거냐면 교재 606페이지로 올 겁니다. 606페이지 와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게 나와요. 왜 이거를 제가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 이해하실 텐데
자, 우리가 전에 이런 거 했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그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 가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거였어요.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가 아니라 뭐죠? 무효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가능한다 할지라도 사회통용상 뭐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불능을 둘러나눴죠. 그죠? 둘러나눴죠. 원시적 불능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었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이미 불가능하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만 했냐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까지 했어요. 이걸 좀 오늘 자세히 볼 거예요. 이것도 기초로서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시적 불능인데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예외적으로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따라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뭐 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모르고 거기다가 뭐라면요? 무과실이라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이게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예를 드릴 거예요. 책임의 내용은 일단 우리 민법은 신뢰 이익을 배상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만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좀 먼저 좀 읽어볼 건데요. 의의를 보시면 나와있죠. 의의 보시면 이렇겠죠.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까지 왔죠, 그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문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미 없어진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가능한 거죠. 이게 뭐죠? 원시적 불능인 거죠. 근데 갑은 그 집이 이미 없다는 사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을과 만나가지고 뭐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은 그 건물이 없는 건물의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나는 너한테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원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더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을이 이 얼마에 매매 계약했냐면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구입했으니까 이사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사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죠? 이삿짐 센터에 예약을 하고 애들은 뭐죠? 전학시키고 남편한테는 협박을 해 가지고 뭐죠? 전직시키고 막 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요런 거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한 돈천만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요 매매 계약할 때는 아파트가 1억이었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현재 이 아파트가 얼마냐면 가격이 얼마 가지고 얼마냐면 1억 6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이 건물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없어진 건물이니까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또 갑은 뻔히 어떻게요? 알았고 을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니까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겠죠? 이때 을이 갑에게 얼마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사 가기 위한 준비는 왜 했냐면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신뢰인 거예요. 얼마예요? 천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행을 했다면 을이 얼마를 벌 수 있었냐면 계약할 땐 1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1억 600만 원이라면 이전 등기 받았으면 얼마 벌 수 있었어요? 600만 원 벌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인 거예요? 이행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천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무엇보단 클 수는 없어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을은 갑에게 얼마를요? 6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게 뭐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제가요 전에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 얘기 드렸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죠? 저 뭐죠? 그 한강변에서 아가씨를 꼬셔보려고 수작을 부리다가 뽀뽀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아가씨가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 한강물에 풍당 뻗어서 막 저를 고소하겠다라고 막 지랄거리길래 제가 옷 받고 건져주겠다라고 뭘 써줬어요? 각서를 써줬다. 그죠? 기억나시죠? 건져줘야 돼요? 건져줄 필요 없어요? 건져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됐죠? 동의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저는 각서에다 지장을 꼭 찍을 때 목권 진단 사실 뻔히 알고 있었죠. 그죠? 그잖아요. 악이죠. 표정이 어두우세요. 졸리세요. 다시 한번 제가 그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못 건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뭐죠? 오빠 건져주겠다 각서 썼잖아요. 저는 악이잖아요. 그럼 그 아가씨는 저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서 신뢰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감이 안 나오시는데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 상대방도 그 아가씨도 알겠죠? 몰랐다면 제정신 아닌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저는 건져줄 필요도 없고 무엇도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별로 받아들이지. 아무튼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2번 법적 성질해가지고 어쩌죠 나인데 중요한 건 아닌데. 3번 적용 범위해가지고 1 해가지고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계약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도중에 맨 위에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이게 통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드는 것과 다른 내용 아닌가요?
지금 제가 무슨 불능이 된다 그랬어요? 원시적 불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논점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독일에서 유명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제가 전에 또 어떤 걸 했냐면 손해 보상과 손해 배상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이래서 그죠?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 보상. 그죠?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뭐예요? 손해 배상. 기억나시죠? 따라서 우리 민법상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위법행위해야 된다. 만약에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위법행위가 뭐가 있었나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다시 말하면 위법행위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하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열심히 떠들었고 그때도 뭐죠? 중요한 논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자,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 건물이 있습니다. 아, 카페트 가게입니다. 카페트 가게. 카페트 가게인데 카페트 가게 카페트가 이렇게 쌓여 있겠죠. 뭐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잔뜩 쌓여 있을 텐데,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카페트 가게 가서 카페트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는데 이 쌓아둔 카페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카페트 가게 주인이 요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해 줘야 될 것 같죠. 어떤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죠? 카페트 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돌아가셨다니까요. 실제 우리나라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은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화점인데요. 백화점이 롯데백화점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제 백화점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던 중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이제 아는 분이 있으니까 목을 쭉 빼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이에 중간에 껴가지고 사망을 하셨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화점 측에서 이 돌아가신 분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것 같죠? 그죠? 왜 해주는지가 문제예요. 자,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손해배상은 위법행위해야 되죠.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해야 되죠. 근데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둘 다 채무불이행일 수는 없는 거예요. 계약도 안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카페트 가게에다가 카페트를 쌓아놓는 게 불법한가요?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놓은 게 불법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더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요 계약 체결사인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끌어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요 카페트 가게 주인과 백화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학설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차츰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계약 외적 법익,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한 경우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구경하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계약 체결하려는 뭐 단계에서요? 준비 단계에서 생명이 뭐죠? 침해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 무엇을 인정하자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뭐의 입장이에요? 학설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는 학설도 알고 판례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다 뭐를 이유로 하냐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좌측 맨 밑에다가 줄쳐놓으시고 불법행위 하나를 뾰족해서 뭐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일단 적어놓으시기 바라고. 자, 왜 그러냐면 자, 불법행위가 뭐였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예요? 불법 행위잖아요. 자, 우리 법원은 이런 얘기죠. 카펫 가게에 카펫을 쌓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대로 쌓지 않아서 무너졌다면 카펫 가게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엇이 성립해요?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요. 따라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한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을 안전장치를 해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분이 사망했다면 백화점 측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은 백화점을 상대로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요. 뭐에 대해서는요?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아요.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까지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논점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우측에 보시면 요건은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계약에 효력해가지고 쌍무계약의 특질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못 듣는 용어가 나오는데 결연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걸 우리 흔히 쓰는 말은 관련성으로 변현할 수 있어요. 관련성. 그럼 관련성이라 쓰지 왜 결연성이라 썼느냐? 우리 법원에서 판례가 결연성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도 뭐죠? 결연성으로 나오니까 교재도 뭐죠? 어쩔 수 없이 결연성이란 말로 쓴 거예요. 관련성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1번 쌍무계 특징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쌍무계약은 뭐예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잖아요. 따라서 2번 쌍방 모두의 채무가 성립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성립해요? 쌍무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걸 우리가 성립상의 결연성 또는 뭐죠? 관련성이라고 하고요. 3번 이행상의 결연성은 뭐예요?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양변권이고요. 이걸 우리가 뭐죠? 이행상의 결연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존속상의 결연성 뭐겠습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예요? 쌍무계약이니까 한쪽 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타방의 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존속상의 결연성이라고 하죠.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라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동시에 항변권이 나오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자세히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현찰박칙인 거예요.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동시이행항변권이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자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 계약이고요.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동시이행항변권이다. 개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12페이지 오시면 612페이지에 위험부담이 나와요. 612페이지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요.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해요. 따라서 이행을 못한다라면 뭐라도 져야 돼요?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유효해요.
근데 이 후발적 불능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로 나눠요. 이렇게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위험부담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 문제란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누구에게요?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땐 이건 뭐라고 하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로 하는데 이거 오늘 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이거부터 보자고. 자 일단 결론부터 예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때 갑을 우리가 파는 사람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사는 사람 뭐죠?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할 때는요. 이 건물이 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계약한 다음날 뭘 낼까요?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진 났으니까 누가 채무자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지만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은 뭐죠? 명백하잖아요. 따라서 이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누가 위험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누가 위험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결론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안 했어요.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이게 애매해지는데 왜 애매해지냐면 다 아시다시피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그죠?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그잖아요. 그 말은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뭐이든 채무자이기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때는 돈을 가지고 따지시더라고요. 돈을 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A 건물이 지진이 나가지고 없어진 게 문제잖아요. 따라서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쌍무 계약이에요. 쌍방 모두 뭐이기도 해요?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니까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니까요? 건물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또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매수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매매계약이 시험법이니까 앞으로 채무자 하면 매수인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매도인을 떠오르셔야 되고요. 채권자면 누굴 떠올려야 돼? 매수인을 떠올려야 돼. 됐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그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예배자로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한다 했잖아요. 부담이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어떻게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입니다. 을은 매매 대금 안 주겠죠. 그죠? 세상에 지진 났는데 건물이 없어졌는데 아 시리에 극복하게 돼서 제가 매매 대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매매 대금 줘? 안 주겠죠. 물론 갑도 을에게 건물을 뭐 할 수 없어요? 넘겨줄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을은 쌤쌤인 거예요. 그죠? 건물이 없어진 대신 뭘 안 줘요? 대금을 안 주니까 쌤쌤인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따라서 을도 대금 안 주고 갑도 건물을 안 넘겨주면 결적으로 누구만 엿먹었어요? 갑만 엿먹었으니까 매도인만 피해를 봤으니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쌍방 모두 뭐 하지 않습니까?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문제가 아니라 을이 괜히 그 뭐죠 계약했다고 직구경 와가지고 깍죽대면서 뭐죠 담뱃불을 잘못 던져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 건물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매수인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는 거죠. 이때는 누가 위험 부담해요?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이 없어졌으니 갑은 을이 건물을 넘겨주지 못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을 때문에 건물이 없어진 거니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에게 매수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거나 매수인이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건물이 없어졌더라도 지가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되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해볼까요? 중요한 부분인데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아무런 고의과실 없다면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 부담 문제인데 여기서 채무자는 누굴 말해요? 매도인. 채권자는 누굴 말해요? 매수인을 말하고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하잖아요?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뭘 지급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까지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하게 뭐 지금 당장 뭐 외울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감을 잡으셔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 그런 얘기 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61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하지만 기초 강의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할 거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뭘 볼 거냐면 계약의